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멀리 강원도에 와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봄이 좀 빨리 오는 곳으로 왔습니다. 몇 해 전에 심을 봤던 건너편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잎들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오늘 또 어떤 심연이 있는지, 심, 산삼이죠? 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끝자일 때서 연, 그래서 심을 볼 수 있는 인연. 그래서 줄여서 심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심연이 있을지 잠옷 기대됩니다.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서 정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예전에 심을 봤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좀 뭐라고 할까요? 봄이 좀 빨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두릅 산행을 하다가 심연을 만났는데요. 오늘 한번 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아마 그때 본 그 새끼 심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심이 나왔나 또 살펴보면서 또 다른 심들이 올라왔는지 오늘 정밀수색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그 화전민들이 살았던 화전민터 윗상단의 구광자리입니다. 풀이 많이 났습니다. 올 첫 고패삼, 고패심 봤을 때가 4월 21일이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풀들이 많이 돋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이 정도면 입장이 어느 정도 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호라비 꽃대입니다. 꽃을 딱 하나만 이렇게 피운다고 해서 호라비 꽃대인데요. 이 호라비 꽃대가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심들이, 산삼들이 입장을 어느 정도 피는 시기가 왔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라비 꽃대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산삼이 입장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엽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이 낙엽이 많으면 고패삼이 올라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올라왔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삼을 몇 채 봤던 심연이 있습니다. 삼입니다. 삼. 이야, 삼입니다. 삼구심입니다. 삼구심.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입장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싹대 대를 세웠습니다. 대를 세우고 이렇게 잎이 오엽이 제대로 난 삼구심입니다. 그리고 옆에 고패심이 있습니다. 고패심. 이 고패심을 보니까 이 아이도 삼구입니다. 삼구. 삼구심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심봤다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여기도 워낙 사람들이 예, 많이 예, 남은산에 오는 아, 지역이라서 아, 소리는 못 지르고 예, 몇 해 전에 여기서 한 7뿌리 정도 아, 채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못 보던 것들이 지금 예, 올라왔습니다. 아예 안 보이길래 아, 사람들이 아직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새벽부터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참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입장 아, 이거는 하나가 지금 입이 두 개가 작은 걸 봐갖고는, 예, 올해 3구가 된 듯 합니다. 예, 나머지 입, 예, 5엽은, 예, 잘 컸는데, 이거 하나는 지금, 아, 입이 지금 두 개가 지금 작은 걸 봐갖고는, 예, 올해, 예, 3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예, 다래동굴하고 낙엽송하고 화렵수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와 이놈은 입장을 완전히 폈습니다. 지금 가꾼데요. 어, 2구죠 2구. 아 입장이 아, 이렇게 덤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아 참 이쁩니다. 아주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아 힘이 예, 발견되었기에 지금 주변을 예, 샅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4구, 5구 애미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여기서 4구, 5구 캐갔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아까 그 발견된 아이들이 있으면 사구 정도는 눈에 띄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아침 해가 아,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새들도 많이 울고 여기는 아무튼 새들이 진짜 많이 오는 곳입니다. 새들이 잠을 많이 자는 곳이라서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계곡물도 흐르고요. 아, 진짜 완연한 봄날입니다. 아, 계속 찾고 있는데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고 예, 하산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입니다. 오행. 아 지금 오행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지금 나물꾼들이 예, 몇 사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지금 아까 봤던 곳에서 예, 건너편 산으로 예, 건너편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아 오행입니다. 오행. 아 오늘 기분 째집니다. 또 일대를 샅샅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야, 삼구심입니다, 삼구심. 삼구심을 봤습니다. 아, 요 오행이고요. 예, 삼구심. 아, 기가 막힙니다. 아, 큰 거는 지금 애미는 안 보이고요. 아, 지금 삼구하고, 예, 오행.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각구는 안 보이고, 아, 삼구가 세력이 좋습니다. 예, 멧돼지들이 많아가지고, 멧돼지들이 파헤친 흔적도 많고요. 아, 좋습니다. 아, 주말이라서 나물꾼들이, 아까 제가 그 심을 봤던 곳으로 사람들이 엄청 왔습니다, 지금. 한 세네 명 온 것 같습니다. 에, 저는 계곡을 건너서, 건너편 지금 산에 와서 아까 삼구하고, 에, 오행을 보고 지금 또 이 주위를 지금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멧돼지들이 많아가지고. 아.